안녕하세요. 얌얌 콘서트.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얌얌 콘서트.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태국에 커리 요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커리 중에서 대표적인 커리 요리가 푸팟퐁 커리가 있죠. 근데 이 요리는 다음 이야기라고. 오늘은 태국 커리 요리 중에서 그린 커리 요리라고 했습니다. 그린. 그러니까 그 청록색 그 고추와 그리고 그 청색의 향신료를 잔뜩 넣어 가지고 만든 커리로, 그러니까 녹색 빛을 띠는 그런 커리입니다. 굉장히 시큼한 맛이 나는 건데요. 그린 커리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타이 그린 커리 페이스트입니다. 이걸 이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 이게 녹색 빛깔 그린 커리. 그리고 이 베트남 쌀, 막 날라다니는 쌀입니다. 쌀, 베트남 쌀, 날라다니는 쌀. 그리고 코코넛 밀크. 이것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렘그라스, 그리고 마늘, 그리고 이 호박, 그리고 통후추, 라임 주스,
그러니까 피쉬 소스, 올리브, 그리고 닭고기를 준비했는데요. 뭐 닭다리 살이 맛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그 피트니스 대회 나갈 때 운동할 때 먹다가 남은 이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고수, 양파, 라임 잎, 그리고 당근, 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료, 양파를 중국집 가면 나오는 사이즈로 싹둑싹둑. 자, 이렇게 파는 이걸 좀 반을 갈라서 또 이렇게 높은 사이즈로 이렇게. 자, 연필 깎듯이 이렇게 연필 깎기 조금만 깎았습니다. 당근을 준비하고, 자, 브로콜리도, 자, 그럼 이렇게 정도로 해서. 좋은 사이즈로 또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이 베트남 쌀이 날리는 쌀인데요. 한 세 그릇 정도. 둘. 이거 넣고 물을 두 컵 정도 넣게. 두 컵을 넣고, 자, 코코넛 밀크를 자기 근데 이 밀크를 한 캔, 반 캔 정도. 자, 이게 들어가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부른 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소금을 간을 조금만 할게요. 소금 조금만. 자, 이 정도 조금만 뿌려줍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끓여줍니다. 이걸. 자, 밥을 끓이는 동안 이제 요리를, 자, 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리 적당히 두르고 나서 양파를 먼저 넣고 볶다가 또 당근을 넣겠습니다. 당근을 브로콜리 넣고 그리고 레몬그라스. 한 스푼. 이 정도 해가지고. 자, 이게 통후추를 조금 넣을게요. 통후추를 넣고, 다진 마늘, 그리고 한 캔을 넣고 해줍니다. 자, 이제 물도 한 컵 정도 더 넣어주시고, 자, 한 더. 라임 잎을 넣어주시고, 라임, 호박.
피쉬 소스를 조금 넣어주시고 라임 주스. 야채가 엄청 들어가죠. 야채가 아주 건강식입니다. 건강식. 바꾼게 이렇게 담습니다. 담아서 담아가지고. 와우. 오케이. 고수를 얹어서. 자, 태국 그린 커리 완성입니다. 그린 커리. 아,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린 커리. 야, 이 커리 완전 이국적인 커리. 보통 인도인데요, 태국식 커리 맛이 어떨지. 향신료가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이 이게 코코넛 밀크와 레몬그라스를 이렇게 아주 밥 자체가 너무 고소할 것 같습니다. 밥만 한번 먹어볼게요. 코코넛 밀크 향이 레몬그라스의 그 씁쓸한 그 맛하고 어울려가지고 아주 감칠맛이 나네요. 카레를 한번 먹어볼게요. 카레. 그린 커리의 그 독특한 신맛과 매운맛과 그리고 이 향신료, 고수 이런 것들이 싹 어우러져 가지고 형형색색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맛이 납니다. 맘마미야. 자, 커리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쏨땀입니다. Thank you.